오후 시장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전 경제 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시장은 좀 어떻게 준비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전강,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10시 기점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매수보다는 매도 물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방향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집중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포함해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이제 커플링 현상이라기보다는 이제 디커플링 현상을 통해서 각국 나라의 수급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은 더 다르게 다양하게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시장도 저는 일부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 한해서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과 집중을 해서 관련을 해서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자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럼 오후 시장 좀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 수 있는 업종이 저는 5G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5G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강했던 것이 아니고 지난주 혹은 7월부터 8월 현재까지 통틀어서 그래도 바닥권 대비 가장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이제 5G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는 종목을 좀 찾아야 한다면 솔리드라는 기업을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5G에 대해서 우리가 열광했던 것은 약 3년 전에 세계 최초라는 좀 타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 가장 빠른 5G 상용화의 성공 이런 슬로건을 내걸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냈는데 사실은 이제 슬로건에 좀 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과라든지 실적이 없었던 상황. 거기에 이제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5G 기업에 대한 불신들이 좀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조금씩 기조가 조금 변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5G 기업이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RFHRC,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솔리드, 혹은 뭐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이제 KMW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하반기까지는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5G 관련 기업들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번 주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중동 쪽의 네옴시스 관련해서 5G 관련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G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도 연관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자율주행과도 연관되어서 또 테마와 엮일 수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네옴시티와도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한번 관심있게 보는 것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키포인트는 2분기 기준으로 혹은 앞으로 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흑자로 돌아가는 기업으로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폴더블폰에 대한 흥행 그리고 아이폰 14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기에 저는 5G 관련 기업들 중 솔리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신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5G 관련 주에서 특히 솔리드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